우리 소유 씨가 또 썸으로 네. 많은 돈을 또 벌었다라는 얘기가 많아요. 우리 또 질문해 주시죠. 제가 한번 해볼까요? 예, 예. 가슴이 아까 질문했구나. 저희 몰래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아두셨나요? 몰래? 네. 몰래 모으진 않았는데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. 기억이 안 나요? 그건 당신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? 아, 그러니까 제가 그게 제가 돈을 엄청 모았다 이것까진 예. 아니고 아무래도 저희가 바쁜 스케줄이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아무래도 저희 직업이 프리랜서 직업이고 그치. 일정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게 있는데 이제 엄마와 함께 모으는 또 돈이 있고 저 혼자 엄마 몰래 또 모으는 돈이 있어요. 아 이거 듣고 엄마가 아시겠다. 아 엄마 알고 계시죠. 근데 아, 액수를 모르고 계세요. 아. 네, 근데 이제 제가 그걸로 이제 뭐 펀드 액수가 얼마인가 여기다 잠깐만 써줄 수 있나요? 제가 써드릴게요.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네. 그게 잠깐만. 있잖아요. 쓰고선 얘기해요. 대략적으로. 아 싫어요. 대략적으로 그게... 얘기할까봐. 아 그게 아니라 예, 예. 저희 그 실현자 옆으로 들어오는 소소한 게 있잖아요. 근데 쏠쏠하죠. 저는 그거를 그냥 안 건드리고 어떻게 저래? 진짜? 5년 동안 그거를 뭐 제가 이제 다른 용돈 한번 여행 갈 때 그냥 잠깐 쓰고 다시 채워놓고 그냥 그거는 조금 모아뒀다가 나중에 제가 뭔가를 할 때 예. 엄마한테 허락받지 않고 좀 뭔가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게 한 달에 한 1억씩 들어오잖아요. 아니 저 지금 얼마나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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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는 그럴 수 오빠는 있어요. 오빠는 1억 들어오시나 저희는 보다. 아닙니다. 그게 한 1억 2억 이렇게 들어온다는 슈퍼주니어 오빠들만 아니에요.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6개월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. 여러분 아 3개월인가요? 3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절대 그런 돈이 들어오지 않아요. 아닙니다. 자, 알겠습니다. 오빠 이거 기사 나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.